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뭐 출산 수당 이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금연 수당 뭐 여기까지는 예. 뭐 그렇다고 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 경로 수당을 준다고 해요. 예뿐만 네. 아니라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까지 전액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네. 아무래도 대표님이 직원들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하셔서 네.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미 그 꿈을 이룬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복지가 상당히 좀 그런 회사고 네. 예, 부럽네요. 자, 구 대표는 그 친환경 특수 윤활제를 개발해서 녹색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가 녹색 기술 대상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 이 국가 녹색 기술 대상 어떤 상인가요? 네.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녹색기술대상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제정한 녹색기술 분야 최고의 상으로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효과가 뛰어난 녹색기술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네. 구 대표는 생분해성 그리스 제조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자연 생태계에서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윤활유를 선보이며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녹색 성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녹색 경영이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녹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중소기업을 찾아서 미래희망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시간 중소기업 대탐험 지금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가거나 마트에 갔을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간단하게 담을 수 있는 일회용 비닐봉투인데요. 네, 어디 가나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일회용 비닐봉투는 이처럼 쉽게 쓰고 쉽게 버리기 때문에 자원 낭비는 물론이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을 학생들이 찾아 나섰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두원공과대학 전기과 1학년 최성열 군과 같은 학교 자동차학과 2학년 김수민 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니까 기대가 되고요. 기업이 어떤 기술력이 숨어있는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지? 네. 화이팅! 지구용사 같아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기업의 학생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닐봉투입니다. 네. 이거는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검정봉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백인데 저희 회사의 주력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김장봉투도 있어요? 예, 김장봉투는 김장철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즌을 겨냥한 그런 제품이죠. 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주문 생산품이죠. 이런 것들은 식당에서도 쓰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경 문제 때문에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버려진 폐 비닐을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필름을 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기업은 플라스틱 필름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 국내 최초로 100% 재생 원료를 사용해서 얇은 필름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러한 필름을 생산하기 위해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제품을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까지 수출하며 세계 시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구성 플라테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저렴하면서도 환경까지 보호하는 필름 개발을 위한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건 세탁소에서 쓰는 비닐인데 이런 건 완전히 버려지는 건데 진짜 아까워요. 당연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닐, 버려진 폐 비닐을 이용해서 만든 재생 원료들이 이 앞에 보신 이런 칩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원료로 비닐봉투를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재생 원료를 다시 비닐 압출하는 공정에 집어넣으면은 이러한 검정색 필름이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원료는 여기 있는 제품들하고 좀 모양도 다르고 맑고 깨끗한데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그렇죠. 보기에도 확연히 이게 색상이 미려하고 투명하죠. 네. 이게 바로 신제입니다. 새 원료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깨끗한 필름을 생산할 때는 이런 신제 90